제46회기 2월 공문 12,187불 31이불 이전 이거 10월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 수입은 115,074불 17전 총 수입은 127,261불 45전 지출은 95,583불 48전 2021년 4월 19일 현 잔액은 31,678불 01전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네. 수입과 지출. 네. 네. 아니, 왜 이번에는 저기 서면으로 안 나눠줍니까? 서면으로 안 나눠도 괜찮은 건가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회계님께서 아마 우리 안경수 목사님처럼 회계에 밝은 분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자세히 보십니다. 사실 저는 회장이지만 그것 잘 모릅니다. 역시 아무래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 누구든지 제가 오시면 열람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저희 교단 총회에 갔다 오느라고 제가 조금 그냥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월권 얼마 요것만 해왔어요.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든가 이메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예. 수고들 많이 하시지만 이 교협이라는 데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절차를 떠나서 회무보고나 회계보고 같은 것은 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현대건 목사입니다. 퇴근.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역은 항상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모든 회무보고와 회계보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아까 감사께서 이제 감사도 다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난 1차 임시회의 때 우리가 교협의 예산안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그것을 1차 임시회의 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통과가 사실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좀 오늘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늘 회계 보고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는데, 감사께서 그걸 하셨는지, 그 아마 그 예산안 결의는 아마 이사회에서 아마 그거를 결의, 그것을 아마 보고하고, 우리가 임시회의 1차 임시회의 때 그거를, 여기서 결의를 해야 사실 교협이 그 회계를 쓸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아까 안 회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계보고는 항상 어떤 우리가 지면으로, 예, 서면으로 그걸 해주시고, 우리 사실 여기서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총회를 다녀오셨든지 아니면 뭐 총회장이 되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서면으로 해주셔야 사실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저희들에게도 어떤. 예. 예. 알겠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저희도 질문을 하고 그냥 듣고, 예, 아무리 뭐 믿음이 들음으로 전한다 그래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산 결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예. 예. 저기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이사회의 임원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절차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서면으로 하는 게 옳다면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회계님 말씀하시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네, 정식입니다. 근데 감사보고를 은혜롭게 잘 끝났다고 그래가지고요, 감사님들이 회계 장부니 뭐니 다
일일이 세밀하게 다 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님들이 잘 하셨습니다. 너무 기뻐. 근데 제가 서면으로 준비하지 못한 거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림 보고 어떻게 할까요? 박기로 동의합니다. 예, 박기로 동의 드렸습니다. 재정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